평화로운 일본 오사카입니다. 이 평화로운 곳에서 정말 평화롭지 않은 음식을 먹어볼까 합니다. 네, 일본 라멘 야끼소바고요. 이게 시리즈가 몇 개 있는데 새로 나온 것 같습니다. 제가 이때까지 먹었던 볶음면 중에 전 세계에서 가장 매운 볶음면이었습니다. 놀랍게도 일본께 그랬어요. 그 맛 이런 거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냥 매워 뒤질 것 같은 맛이었습니다. 그동안의 표지 디자인도 항상 경악스러웠는데 이번엔 더 이상 뭐 할 게 없는지 거의 뭐 시체, 뭐 며칠 지난 시체의 느낌이 나버리네요. 뭐 얼굴이 뭐 초록색이 돼버렸어요. 이 다음 시리즈는 어떻게 디자인할지 궁금합니다. 뭐 맵찔이나 어린이는 조심하라 뭐 이런 경고 문구가 써있고요. 이거 심지어 잘 팔리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. 왜 계속 새로 나올까요? 이게 인기가 많나요? 아, 면이 익을 동안 제가 편의점에 산 게 있습니다. 삼각김밥도 아니고 그냥 일자 밥이라고 해야 되나? 이런 건데 전 처음 봐가지고 아 밥인 줄 알았는데 이거 게맛살 같은 거네. 참치마요 게맛살 버전이네. 맛있습니다. 이런 걸 만들어야지. 뭘 말갛자는 이런 거 만들고 물 버리고 오겠습니다. 이런 소스가 있고요. 아, 후리카케라고 써있네요. 그리고 이게 문제의 소스겠죠. 딱 봐도 아우 일본 분들 지금 일본 이미지가 엄청 좋은 거 아세요? 맛있는 거 많고 구경할 곳 많고. 근데 이런 거 만드시면 제가 아직 안 먹어봤지만 이거 그 일본 이미지에 타격을 입습니다. 맛있게 맵게 만드는 거는 한국이 잘해요. 그리고 일본이 잘하는 걸 하세요. 응? 타코야끼 얼마나 좋아요. 스시 얼마나 좋아요. 응? 우와 먹어보겠습니다. 저번보다는 좀 더 맛있게 만들었네요. 그래도 맛이라는 게 있습니다. 이야. 저번보다 일단 덜 매워요. 느낌이. 그리고 더 맛있어요. 이거 한국 해외 배송하는 쪽에 더 맵게 만들었던 거 아니에요? 이거 이런 불편해집니다. 이거 와 요즘 엔화가 엔저가 돼가지고 여행을 많이 오는데 이런 거 빨리 치우세요. 이런 거는 이런 거 판매하지 마시고 일본 우유가 맛있나 궁금해가지고. 아유, 맛있네. 와, 큰일 났다. 와, 눈물이 그냥. 이런 우유도 있더라고요. 우와. 오겐키 데스까? 일본은 건물들이 지진 때문에 그런 건지 이 옆집이랑 통로가 연결이 돼 있어요. 칸막이 얇은 거 하나 두고. 여기 보시면 이쪽이 옆집이에요. 제가 카메라가 과열돼 가지고 이게 꺼졌어요.
이 소니 이거 일본 거잖아. 이거는 고프로, 이거 미국 건데. 이래서는 안 됩니다, 지금. 일본의 기술력 보여주셔야죠. 카메라 하면은 일본 아닙니까, 또. 또 편의점에서 사온 게 이 소세지라고 추정되거든요. 겁나 큽니다. 야. 요 소세지에 요거 편하게 뜯게 만들면 요거. 요거 어느 나라가 먼저 만들었을까? 이 한국일까, 일본일까? 삼각김밥은 일본에서 만들었죠. 그건 내가 알고 있어. 우와. 꽉 들어찼어. 이렇게 맛있는 거 잘 만들면서. 음식이 장난을 치고 있어요. 이거 뭐 라면 저거. 그래도 저 매운 라면 때문에 눈물이라곤 절대 흘리지 않는 제가 이렇게 또 눈물 시원하게 한번 쏟아냈네요. 스트레스가 풀렸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오사카에서 딕 헌터였습니다.